인천에서 벌어진 20대 남성의 인질극, 조금 전에 오후 1시쯤에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했던 남성은 경찰의 설득 끝에 나왔고, 이 붙잡혀있던 전 여자친구의 남성은 저항 과정에서 유리 조각에 다쳤다고 합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황민지 기자, 자, 네. 사건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8시쯤입니다. 21살 A씨는 전 남친인 24살 우모씨가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씨가 집으로 들어와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겁니다. 다행히 A씨는 우씨를 밀치고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대신 A씨와 함께 있던 학교 선배이자 현재 남자친구인 23살 임모씨는 붙잡혀 있었습니다. 5시간 정도의 대치 끝에 우 씨는 오후 12시 50분쯤 경찰 설득에 못 이겨 집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 씨는 인질극을 끝내고 나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붙잡혔던 임 씨는 우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 파편에 복부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